옛날이잖아. 원숭이 머리가 굉장히 좋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막 미리 남보다도 두 배, 세 배를 먼저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회전이 빠르고 생각하는 머리는 빨라. 그러다 보니까 좋은 데로만 쓰면은 괜찮은데 나쁜 데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안녕하세요, 청학만 씨입니다. 오늘은 2023년 하반기 우리 원숭이띠분들을 위해서 알아볼 건데요. 원숭이띠분들을 위해서 알아보기 앞서서 원숭이띠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았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원숭이띠분들이요, 머리는 총명해요. 머리는 총명과 생각하는 면이 또 남보다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총명하다 보면은 내가 좋은 대로 생각을 쓰면 되는데 나쁜 대로 생각을 하면은 그게 해롭겠지. 해롭겠죠. 그리고 이제 여 삼자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올 삼자만 잘 이제 여 묵는 삼자 넘어가면 그래도 여 내년에는 괜찮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서부터는 그래도 운세는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요런 분들은 이제 기관에 좀 많이 계셔요. 사자가 많이 들어가 있지. 무슨 뭐 변호사, 판사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머리가 너무 좋다가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쁜 데 쓰는 마음은 안 되거든. 그리고 또 이 마음은 또 여리고 내가 이 스스로 나가서 남을 도우려고 하는 면도 있고 그러거든. 근데 절대 손해보는 것은 원치를 않아. 절대. 내가 한 만큼 베푼 만큼 그쪽에서 어느 정도 나한테 해야지 정확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해주고 받을 거 받는다는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요즘 살아가기에 너무 좋은 성격이네요. 그렇죠. 옛날 같지 않고 지금 이런 성격이 굉장히 좋지.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성공을 많이 했을 겁니다. 성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또 여러 사람이 옆에서 뭐 우상이 돼서 말을 갖다 하면은 거기서 순간순간 생각하는 게 빠르고 머리 회전이 그만큼 또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옛날이잖아. 원숭이 머리가 굉장히 좋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막 미리 남보다도 두 배, 세 배를 먼저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회전이 빠르고 생각하는 머리는 빨라. 그러다 보니까 좋은 데로만 쓰면은 괜찮은데 나쁜 데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안 좋겠지, 망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의 원숭이띠에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네, 장점은 이제 그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올해 보편적으로 삼자가 있다. 작년에 좀 이 원숭이띠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복삼자로 들어온 사람은 생일에 따라 또 틀려. 다 원숭이띠로 다 나쁜 건 아니야. 거기서 생일에 따라서 뭐 저기 막 4월 4일 생일이라든지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뭐 9세일 생일로 태어났다.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조금 이제 힘든 거는 있고 그러는데 인덕은 좀 적지. 내가 많이 베풀고 나한테 덕을 남이 나한테 덕은 덜 받지. 그러는데 완벽하게 내 거 주고 내가 받고 한 사람은 덕을 받지. 아, 오케이. 그러니까 정확성이라는 얘기야. 확실해야지만 된다는 거. 그리고 원숭이띠분은 지금 하반기에 이분들 좀 어떤 부분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하반기에 무슨 어디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금전의 운이 갖다 나한테 들어오고 어떠한 이제 건물을 뭐 산대든 뭐 뭐를 산대든 조언이 있었고 생각지도 않는 금전을 큰 돈을 또 크게 뭐 영업하시고 하시면 큰 돈을 내가 만질 수가 있고 재물운이 크게 들어올 수가 있고 하반기에 그래서 삼재라고 해도 네.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삼재라고 해서 저는 많이 좀 걱정도 하고 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삼재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네요. 복삼자가 들어오면은 네. 생각지도 않는 금전이 들어오고 말 그대로 복이야. 삼재 내가 악삼재다. 삼재 팔란이다. 여덟 가지 팔란을 겪고 넘어가면 얼마나 나쁘겠어. 그치? 나쁜 것만 여덟 가지를 나한테 치고 들어온다는 말이야. 근데 그거를 모면한다고. 그건 이제 복삼자거든. 그 때문에 사람이 자꾸 자문을 위하고 일로 갔다 좋은 자리에서 일로 좀 와보실래요? 어쨌든 자꾸 이제 내가 승승장구하는 거지 면청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 기운이 하반기에 올해 이제 요 초반기에 없었던 분들은 하반기 운세로는 좋아지니까 본인들이 이제 시험이든 뭐 영업이든 뭐든 하실라고 이제 하신다고 하면은 하세요. 움츠리지 마시고. 좋네요,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 하반기 우리 원숭이도 좋다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보시기에 우리 원숭이 띠분들 하반기에 또 저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원숭이 분들이 좀 마음이 좀 여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추스리고 또 올해 이제 한 저기 9월 달이나 11월 달 문상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9월 달, 11월 달 이 네. 원숭이 띠분들 삼재 또 이렇게 마지막 이제 하반기에 또 치고 들어오면 상문이 끼고 들면 내년에 나는 삼재도 좀 힘들거든요. 하던 일이 또 맥힐 수가 있으니까 요것만 이제 잘 넘겨 가시고 또 만일에 어쩔 수 없이 집안에 뭐 상이 당했다든지 하면은 그런 또 방법은 있으면 또 물어보시면 그것도 피해갈 수 있고 그래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네. 어느 분이나 이제 상문이 끼고 나는 어떻게 하지 꼭 무슨 뭐 일을 하려는 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그냥 뭐 고추나 소금이나 뭐 숯이나 이렇게 한 주먹씩 갖고 주머니에 놓고 갖고서는 그리고 미신을 믿는 분들은 문상하고 오면서 상거래다 버리면 되는 거고 난 그런 것도 싫어요. 그냥 간단하게 편의점 이 부정을 치는 것은 부정 상문 부정은 팥죽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서 편의점에 단팥죽 같은 거 있잖아. 네네네. 그거 그냥 하나 사서 잡수고 뭐 샤워하고선 집에 들어간대든 그러면 상문에 그것도 무면이에요. 아니면 그냥 신문지 갖다 신문지 글씨가 여러 가지 써 있잖아. 네네네. 신문지 태워가지고 그거 건너가. 그 예를 들어서 그 상대방이 김씨인데 모든 자식인데 김씨를 쫓아오다가 풀을 타서 건너버리면 거기서 다 타고 있잖아. 김씨인지 박씨인지 거기서 모르잖아. 거기서 멈춰. 그게 간단한 방법. 비방법. 오, 네. 기억나. 어느 누구나 꼭 이 원숭이 띠뿐만이 아니라 네. 뭐 토끼 띠나 뭐 열두 띠를 가지신 분들은 상문이 끼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효용을 본다는 뜻. 돈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거. 돈은 들겠지. 단팥죽과. 네. 그렇게 해갖고 상문을 잘 넘겨가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청학마신이었습니다.